안녕하세요. 한효진입니다. 짱구 페스티벌 후기에 이어서 다음 후기를 또 가지고 왔어요. 무슨 이야기냐면 백남준 따라하기라는 SNS 이벤트가 있었거든요. 백일장의 일종인데 백남준 작가님의 비디오 아트를 주제로 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든 후에 SNS에 지정된 해시태그를 붙여서 올리면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을 선정해서 뭐 상품을 주고 1등에게는 백남준 작가님 전시회에 함께 전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공모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모 카페에서 회원님께서 가채를 되게 예쁘게 머리에 올리셔가지고 사진을 올려주신 것을 많이 봤거든요. 저도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볍게 가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. 백남준 따라하기 공모전은 폐품 등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주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주제가 하나 있었고 총 주제가 두 개였어요. 그래서 저는 그 폐품을 이용한 조형을 만들기로 했고 저는 가채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가장 주위에서 구하기 쉽고 가벼운 소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이였어요. 아주 예전에 2016년? 17년 정도에 한번 종이로 가채를 만들어 본 적이 있긴 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약간 종이 자체가 무거운 걸 썼어 그런지 약간 무게감이 있는 편이었어요. 한번 만들어 봤었으니까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예전에 만들었었던 가채는 무지종이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백남준 따라잡기 공모전에는 신문지를 이용한 가채를 만들어 봤고요. 그리고 비디오 아트니까 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형 단말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신문지와 구형 단말기 그리고 빛을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이소에서 3,000원짜리 조명을 구매해서 그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가채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제작한 가채입니다. 크기가 좀 크죠? 요 머리 위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구형 단말기예요. 영상으로 제작해놔서 10초에 하나씩 그림이 바뀌는데 2022년이 호랑이 해잖아요. 그래서 호랑이 사진들을 여러 개 집어넣어놨고요. 다음에 이 검정색 부분은 전부 다 신문이고 꽃도 신문지예요. 이 색상은 처음에 라카치를 하려고 했는데 요 작업하는 날이 엄청 춥고 눈 왔던 날이거든요. 밖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이 신문지는 종이니까 수채화물감도 잘 들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그래서 스프레이통에 수채화물감 넣고 그 다음에 물 넣고 흔들어서 뿌려가지고 이거 다 도색을 한 거예요.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제가 조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은 조명이 꺼진 상태고 뒤에 조명을 켜면 짜잔! 이렇게 반짝입니다. 그래서 이 조명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되게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일단 가채 조금 내려놓고 설명을 더 드릴게요. 무거우니까 이게 불편해요. 이게 가채가 그 신문지 장식만 있으면 괜찮은데 가벼운데 스마트폰이 위에 하나 들어갔잖아요.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약간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내려놓고 다음 설명을 드려보자면 조명이 들어갔으니까 야간에 조명이 좀 많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광진구에서 빛 축제를 연다고 하더라고요. 두 군데에 야간 조명을 세팅을 해놨다고 소식을 들었고요. 저는 광진 숲 나루로 가서 사진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. 짱구 전시회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광진 숲 나루로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해는 길더라고요. 어제가 동지였는데 동지딸 기나긴 밤이라고 들었으나 일몰 시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넉넉했습니다. 4시 반쯤에 광진 숲나루에 도착했는데요.
해가 완전히 진 거는 거의 6시 다 돼서였어요. 6시 넘어서였나? 그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밖에서 계속 기다렸고요. 주위에 인근에 카페 같은 게 없어가지고 들어가서 기다릴 만한 장소가 없어서 야외에서 계속 추위에 떨며 기다렸습니다. 숨나루에 나와 있습니다. 야간 촬영하려고 왔고요. 짱구 전시회 보고 바로 넘어왔어요. 아직 해가 있어가지고 해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빛이 들어오자마자 촬영을 했고요. 검정색 두루마기를 입고 촬영한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얀색 옷만 입고 촬영한 버전이 있는데 밖이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이 흰색 옷은 얇은 옷이라서 많이 촬영을 하지는 못했어요. 제가 처음에 보고 갔던 촬영 포인트는 어디였냐면 빛으로 가득한 나무와 그 앞에 LED 장미가 장미밭이 만들어져 있는 그 스팟이었는데요. 그 부분이 가장 예뻐 보여서 거기를 중점으로 사진을 촬영해야지 하고 갔는데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가장 예쁘게 잘 나온 장소는 동그란 조형물에 다 전구로 반짝반짝하게 해놨던 그 부분이 있거든요. 그 장소가 가장 촬영은 잘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. 해지기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해 지자마자 그리고 조형물에 빛이 들어오자마자 달려가서 촬영을 시작했더니 약간 주위에 시민분들이 조금 있으신 편이라 가지고 사진 촬영할 때 조금 기다리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곤 했고요. 옷이면 마지막에 얇은 옷이었거든요. 이 얇은 옷 입고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부랴부랴 마감을 하고 겉옷을 껴입고 촬영 다 종료하고 뒤돌아섰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 조금 해지고 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있다가 촬영을 했으면 사람 없는 데서 조금 편하게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뭐 괜찮습니다. 제가 그 해질녘부터 시작해서 촬영했어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그냥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 눈에 좀 이목이 집중되는 머리 장식 덕분에 그때 이제 아 우리도 촬영할까?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네 그래서 촬영하기 조금 힘들었다. 그러나 그 촬영 장소는 제가 전세낸 것도 아니고 당연히 다른 시민분들과 함께 기다려가면서 촬영해야 되는 게 맞죠. 온라인에서 먼저 갔던 분들 후기를 보니까 촬영 포인트가 한 5군데, 6군데 정도 되더라고요. 딱 그 정도가 다였었고요. 많은 건 아니었어요.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. 광진 빛나루 쪽은. SNS 이벤트 하던데 그 이벤트 내용을 광진 숨나루? 광진 숨나루 조형물 옆에다가도 안내문을 조금 세워두거나 붙여놨으면 다른 분들이 참여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거기 시민분들이 강아지 산책시키러도 많이 오고 아이들과 함께 뭔가 활동을 하려고 오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. SNS 이벤트를 하면 거기다가도 좀 써붙이면 좋을 텐데 왜 광진구에서는 거기다가는 홍보를 안 했나? 좀 싶은 생각 들었어요. 그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보고 그거를 참여를 해야 될 건데 왜 지역 주민이 실제로 방문하는 그 장소에는 안내문을 붙여놓지 않았나? 라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저는 광진교랑 광진 숨나루 두 군데가 빛 축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광진교 말고 광진 숨나루가 조금 집에서 더 가까운 것 같다 싶어서 그쪽으로 갔었는데요. 아마 광진교 쪽이 더 볼 거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광진 숨나루는 거긴 진짜 지역 주민분들 산책하는 산책로 약간 공원 느낌이더라고요. 디자인해놓은 조형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었어서요. 광진교 쪽으로 가보시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. 광진구에서 비축제로 조형물을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주신 덕분에 제가 가서 힘들지만 재밌게 즐겁게 사진 촬영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. 광진구 비축제 담당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 그 비축제에서 조명을 써주신 덕분에 제 백남준 따라잡기 이 작품 자체도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.
한번 알았으니까 만약에 또 내년에 하신다고 하면, 그리고 조형물이 또 바뀐다고 하면 내년에는 해지고 나서 꼭 방문을 해보려고 해요. 외지긴 하지만 그래도 촬영하기는 되게 예쁜 조명들이었고요.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거기가 산책로라서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제가 촬영 접었을 때가 완전히 해가 없어진 후였는데 딱 그 시간 되니까는 차 말고는 지나다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하기는, 야간 촬영하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럼 여기까지 후기를 또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유진이었습니다.